사진은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제동백송입니다. 3일 운동길 종로구 골목탐방 코스에 하나 걷다가 봤습니다. 2023년 1월 22일 2280일입니다. 이들만 뭐 3일 운동길 1371차 데일리 8959일입니다. 3일 운동길 이게 A 코스에 있고 B 코스에 있습니다. A 코스는 안국역에서 시작해서 그 북촌을 걷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뭐 2.3km인데 중앙고등학교도 못 들어가서 그나마 2.1km밖에 못 걸었습니다. 안국역에서 출발하고요. 예, 열린송현독지 광장이죠. 서울 공예박물관 감고당길을 걸어서요. 예, 여기가 이제 감고당터, 감고당길인데 감고당터. 그렇죠? 이쪽 이런 길을 걷습니다. 정독도서관 부근이고요. 이 헌법재판소 옆이고요. 이 제동백성이 있다고. 요게 제 백성은 아니죠. 요게 백성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서서 다시 올라갑니다. 북촌박물관 가회동 성당들 골목을 해서 중앙고등학교 앞인데 중앙고등학교 앞은 또못 들어가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와서 보르몸을 지나서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1월 22일이었습니다.